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상북도 영천 시민 산사! 자, 천년의 역사와 숨결 간직한 이 은혜사에서 자 펼쳐지는 중앙팔공산 은빛 문화재, 아까 제가 연습하는 모습을 좀 뵀는데요. 와, 정말 우열을 가릴 수 없도록 정말 가수가 오신 건 아닌가라는 착각에 빠질 정도로 정말 너무나 탤런트적으로 노래를 잘하시는 가수분들이 또 많이 와주셨습니다. 자, 우리 심사위원님이 좀 많이 힘드실 텐데요. 오늘 심사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말이 필요 없습니다. 산사 노래자랑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가부로 1번 박상현입니다. 박수 주세요. 퍼틀리 따다가 연못 위에 띄워 놓고 슬슬히 바라보는 이름 모를 소년. 밤은 깊어가고 산새들은 잠들어 아무도 찾지 않는 조그만 연못 속에 달빛 젖은 금빛 물결 바람에 희누나 출렁이 마음을 달래려고 말없이 기다리다 쓸쓸히 돌아서서 안개 속에 떠나가는 이름 모를 소녀. 밤은 깊어가고 산새들은 잠들어 아무도 찾지 않는 조그만 연못 속에 달빛 젖은 금빛 바람에 희누나 출렁이는 물결 속에 마음을 달래려고 이름 모를 소년, 이름 모를 소년, 이름 모를 소년.
제가 잠시 시상 내역 알려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분의 우승자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기상 한 분에게는요 3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동상 두 분에게는 각각 50만 원씩 상금이 주어지고요. 은상 한 분에게는 와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기에 금상, 금상은 무려 200만 원의 상금과 트로피가 주어집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참가자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가부로 5번 한정민님이 준비하고 계신데요. 참가곡은 장윤정의 초혼입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은혜사 신도시라고 들었습니다. 네. 예, 어디 계십니까? 마이크 잡고. 예. 네, 신도회와 여성불자회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아, 네, 좋은 일 하시네요. 네.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출전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친한 지인이 아이가 혈액암에 걸려가지고 지금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어서 혹시라도 제가 이 작은 노력으로 도움이 될 수 있다면 한번 도전해 보려고 그런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뭐 열심히 하셨으니까 좋은 결과 있겠습니다. 네,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가로 6번 서태룡님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간다 시골버스야 힘차게 달려간다 빵빵빵빵 기적을 울리며 힘차게 달려간다 추억이 살아 숨쉬는 이곳 내 고향 정든 시골길 옆집 뒷집 시골 아줌마 옆집 아저씨 언니 오빠들 다 태우고 달려간다 동쪽으로 가면 동해바다 서쪽엔 서해바다 남쪽에는 한라산 북쪽엔 백두산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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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라 내 꿈도 싣고 달려라 빵빵빵빵 기세로 굴리면 시골버스 달려간다 굴리며 시골버스 달려간다 덜컹덜컹 달려간다 시골버스야 힘차게 달려간다 빵빵빵빵 기적 울리며 신나게 달려간다 추억이 살아 숨쉬는 이곳 내 고향 정든 시골길 옆집 뒷집 시골 아줌마 옆집 아저씨 언니 오빠들 다 태우고 달려간다 동쪽으로 가면 동해바다 서쪽엔 서해바다 남쪽에는 한라산 북쪽은 백두산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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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라 내 꿈도 싣고 달려라 빵빵빵빵 기적을 울리면 시골버스 달려간다 시골버스 달려간다 동쪽으로 가면 동해바다 서쪽엔 서해바다 남쪽에는 한라산 북쪽엔 백두산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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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라 내 꿈도 싣고 달려라 시골버스 달려간다 빵빵빵빵 기적 울리면 시골버스 달려간다 자 계속해서 다음 참가자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가번호 7번 김형환님입니다 참가곡은 임영웅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 여러분 박수 주세요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아프시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뜬 눈으로 지새던 밤들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를 기억하오. 세월은 그렇게 흘러 여기까지 왔는데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에 기우는데 큰딸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이 이제는 모두 말라 여보 그 눈물을 기억하오. 은혜사 수덕회에서 나오셨네요. 김순희님, 김덕휘님, 박성자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난데 아리라 아리랑 서리서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났네 아리랑 아라리가 났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필리핀에서 와주셨네요 참가번호 12번 말도 말지님입니다 잡히지 않는 사랑이 너무 아쉬워 다가가며 더 멀어지는 사랑 참 힘드네요 잠을 만해요 괜찮아요 힘들면 참아대요 사랑은 잃은 아픔보다 잡는 게 더 쉬워요 드리겠습니다. 참을만 해요 괜찮아요 힘들면 참아대요 사랑을 잃은 아픔보다 잡는 게 더 쉬워요 자 이제 참가번호 13번 자 정재영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란이 피면은 모란으로 동백이 피면은 넌 다시 동 나에게 찾아와 꿈을 추고 너는 또 어디로 가버리나 인연이란 끈을 놓고 보내긴 싫었다 향기마저 떠나 보내고 바람에 날리는 저
벚꽃잎 속에 내 사랑도 진다. 하모라니 하동백이 계절을 바꾸어 다시 피며 내 안에 기대는 영원하리. 인연이란 끈을 놓고 보내기 싫었다. 향기마저 떠나 보내고 바람에 날리는 저 꽃잎 속에 내 사랑도 진다. 계절을 바꾸어 다시 피며 아 세월이 휘도가도 내 안에 기대는 영원하리. 아 모라니 아 동백이 계절을 바꾸어 다시 기대는 영원하리. 돌아서 눈 감으면 잊을까 정든님 떠나가며 너희의 발길에 부딪히는 사랑의 추억 두 눈에 맺혀지는 눈물이여 이제와 생각 하니 당신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찾아와 사랑은 기쁨보다 아픔인 것을 나에게 심어주어줘 사랑했어요 눈 감으면 잊을까 정든님 떠나가며 너희의 발길에 부딪히는 사랑의 추억 두 눈에 맺혀지는 눈물이여
그랬어요. 그때 몰랐지만 이 마음 다 바쳐선 당신을 사랑했어요. 이제 알아요 사랑이 무언지. 눈 감으면 잊을까 정든님 떠나가며 너희의 발길에 부딪히는 사랑의 추억 두 눈에 맺혀지는 눈물이여. 드디어 모든 평가가 다 끝이 났습니다. 이제 제 손 안에 여러분 결과가 지어졌습니다. 결과지를 보니까요. 이분이 대상이고 이분이 인기상이구나 한눈에 보이네요. 뒤에 안 보이게 할게요. 좋습니다. 자 먼저 인기상부터 도와주실 분은 자 노래 강사이신 박미연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박미연님 무대 위로 올라와 주세요. 네. 여러분 박수 주세요. 자, 네 박미연님. 앞에 서주시고요. 좋습니다. 자, 과연 인기상은 어떤 분이 수상을 하게 될지 지금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기상! 상금으로 1번 김정호님 축하드립니다. 인기상 김정호님 축하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네네. 네. 자, 앞을 보시고요. 네, 사진 촬영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여러분, 박수 주세요.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인기상을 수상을 하셨습니다. 자, 다음 동상 시상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수 우리 조관우님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조관우님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동상은 두 팀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앞에 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과연 동상은 어느 팀이 될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금으로 7번 김형환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여기 50만의 상금을 받아가시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또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감으로 15번 유강하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유강하님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세 분 앞에 보시고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동상 두 분이 발표가 됐습니다. 아우, 좋으시겠어요. 저도 조관우님의 사진 찍고 싶은데.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수고하신 조관우님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두 팀만이 남았습니다. 자, 영예 은상 발표는요. 은혜사 허버국장이시면 성전스님께서 해주겠습니다. 스님,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자리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산사 노래자랑 과연 누가 은상을 차지하게 될지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은상 참금으로 13번 정재욱이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사진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님과 함께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스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영예 금상 발표 많이 남았습니다. 아, 저렇게 딱 보면서 아, 이분이 금상을 타신구나. 예, 역시 이분이구나 생각을 했어요. 정말 어떤 분이 타실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요. 마지막 시상하실 분 대한불교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자 은혜사의 주지 스님이신 덕조 스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로 모셔보겠습니다. 네, 스님. 자,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이 금상을 타게 될까요, 여러분? 누구 몇 번? 몇 번? 오, 좋습니다. 그분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바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금상 경상북도 영천시 산사 노래자랑 여기 금상 축하드립니다. 참가으로 12번 말도 말지 축하드립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쪽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자, 와, 상금 금상 200만 원 축하드립니다. 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주지 스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말도 말지 일로 오세요. 자, 한국말이 조금 서툴지만 그래도 감사의 말씀 해야죠.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아, 다 잘했는데 근데 저 이 맞았어. 너무 좋아하고 너무 좋아서요. 네, 오늘 항상 우리 남편 응원해주고 네, 오늘도 어머니도 또 미안하고 애들 봐줬거든요. 너무 감사하고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혹시 지역 어디서 오셨어요? 경주. 아, 경주 며느리래요. 네, 경주에서 오신 분 계세요? 아, 저쪽 뒤에시고. 네, 너무 신나시죠? 좋습니다. 자, 말도마지 씨 이제 앵콜송 해주시고 내려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개그맨 코봉이 장재영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성불하세요. 자, 1등의 앵콜곡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주세요. 사랑이 너무 아쉬워 다가가며 더 멀어지니 사랑 참 힘드네요. 잠을 말아요 괜찮아요 힘들면 참아대요. 사랑은 이른 아픔보다 잠든 게 더 쉬워요.